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번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제1차 경찰 공무원, 즉 순경 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순경 채용 시험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고 또 경찰학 사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23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낮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경찰학 시험과 관련해서 역대급으로 쉬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번 2023년 1차 경찰 공무원 순경 시험을 분명히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소 공부가 조금은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합격을 위해 다시 달려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시험이 끝난 이후에 바로 해설 강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회 발표, 학회 연구 등으로 제가 조금 많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3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경찰학과 관련된 문제,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총평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1차 순경 시험에 대한 총평은 여러분들 그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일반 공지 7번으로 바람직한 경찰학 공부의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제 네이버 경찰학 카페에 여러분들 장문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 장문의 글을 읽어보시고 향후 우리 경찰학의 학습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경찰학 카페에 여러분들 적혀 있는 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2022년 1차 순경 채용 시험부터 이제 개편된 시험 제도가 반영이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순경 시험은 개편된 시험 제도에 의해서 총 3회 실시가 되었고요. 경위 공채 시험은 작년 2022년 72기 경위공채 시험으로 한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2022년 1차 순경 시험. 여러분들 이 2022년 1차 순경 시험 때는요,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중이었습니다. 경찰학스럽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두 번째는 2022년 경위공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2022년 경위공채 시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위공채 시험의 과거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중하 정도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불시험이었죠. 2022년 2차 순경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2022년 2차 순경 시험의 난이도는 극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순경 시험에서 경찰학과 관련해서는 그 역사상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있었던 2023년
1차 순경 시험은 난이도가 하 수준이었죠. 그것도 엄청 쉬웠던 하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 2022년 1차 순경, 2022년 경희공채, 2022년 2차 순경, 2023년 1차 순경, 여러분들 이 경찰학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난이도가 엄청난 널뛰기식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경찰 시험 제도 개편에 있어서 경찰학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2차 순경 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7구급 시험에 일반 행정법의 내용이 많이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극상의 형태를 보였고 너무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우리 수험생들의 불만 또는 한탄 이런 것이 경찰청에 많이 접수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로 2023년 1차 순경시험에서는 정말 경찰학 영역에 한정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험의 난이도도 정말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제도 개편에 따라 순경 시험의 약 3회 정도의 시험, 경희공채 시험 1회 정도의 시험, 이 난이도의 널뛰기식 출제가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2차 순경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22년 2차 순경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 23년 1차 순경 시험. 바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죠. 이번 시험보다는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삼척동자도 이렇게 당연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우리 순경시험이 정말 경찰학스럽게 출제가 될 것이고 경찰학스럽게 출제가 되더라도 난이도의 배분을 적절하게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약 1년 정도의 시험의 널뛰기식 출제가 이제는 조금씩 정착 기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2023년 2차 순경 시험은 경찰학스럽지만 그 난이도는 상, 중, 하 문제가 적절하게 편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학은 앞으로 우리 경찰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들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경찰학은요 그 공부 방법에 있어서 그 방향성 자체를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일반 행정법 있죠? 이 일반 행정법의 내용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불어 이번 23년 1차 순경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해서 또한 너무 얕게 공부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적 경찰학 영역에 있어서도 너무 얕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거부터 시험 제도가 개편되는 시점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경찰학은 반드시 적정선을 지키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찰학의 기초이론, 여러분들 12문제 나오죠?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이미 우리 경찰학에서 그 영역이 굳건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더 공부할 것도 없고 덜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적정 수준 선에서 경찰학의 기초이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 외국 경찰의 역사도 그 영역이 이미 경찰학에서는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행정학, 경찰 관리론이죠. 여러분들 이 경찰 행정학 파트도 우리 경찰학에서 이미 그 영역이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또한 분야별 경찰활동, 여러분 경찰 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6문제 내외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이 분야별 경찰활동도요 굳건하게 그 영역이 구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시의성 있는 주제, 여러분들 제가 이번 23년을 대비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3년 시험에 마약과 관련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이것이 바로 시의성 있는 문제인데요.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경찰학의 내용들은 우리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야별 경찰활동은 기존에 굳건하게 구축되어 있는 영역을 공부하시되 시의성 있는 주제에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일반 행정법의 모든 내용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은 일반 행정법이 아니다 라는 전제에서 그럼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경찰의 조직법. 여러분들 이 조직법은 이미 우리 경찰학에서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죠.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관련 내용입니다. 경찰 공무원도 그 내용이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 있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 경찰 작용법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경찰 구제법입니다. 자, 행정 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행정절차법 한 문제 나왔죠? 행정심판법 한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경찰구제법은 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국가배상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 행정소송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절차, 배상, 심판, 소송법은 법률 조문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작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작용법은 이미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그 이론적 내용이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주셔야 되냐면 먼저 행정 기본법입니다.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행정행위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정행위 일반론과 관련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효력, 이러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7구급 시험에 일반 행정법에 나와 있는 그 이론과 판례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적정선을 지키는 학습을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23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해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총평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 해당 총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23년 1차 순경시험은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낮은 시험이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22년, 23년 시험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경찰학의 공부는 첫째, 경찰학스럽게 공부하고 둘째는 너무 깊게 또는 너무 얕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일반 행정법의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총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 정립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간략한 총평 내용을 마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3년 1차 순경 채용시험 경찰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해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해설 강의의 중점은 틀린 지문 위주로만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1번 문제의 난이도는 일단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자, 여러분들 문제의 주제에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죠.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죠. 맞죠? 자, 그러면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치권이 나옵니다. 자, 경찰의 개념에 있어서 자치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경찰 개념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둔다. 이건 뭐죠? 경찰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경찰이 무엇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은 전반적으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틀린 것,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해당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2번 문제도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건 우리 경찰학 시험에 초초초 A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여러분들 틀렸죠? 자,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상위 개념 아닙니다. 더불어서 서로 포함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독립적으로 비교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고 난이도 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3번도 당연히 난이도는 하죠. 자, 보시면 경찰의 종류와 구별 기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찰의 분류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1번.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질서경찰, 봉사경찰을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분류할 때 경찰의 목적, 경찰의 임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됩니까?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여러분, 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바로 이거죠. 경찰활동의 질이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인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이 질서, 다소 권력적이냐 또는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이 봉사, 즉 비권력적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었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의 분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라 구분하는 거였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여러분들 난이도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에요. 자, 보시면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 수집 그리고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여러분들 틀렸죠. 여러분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집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계자료와 정확성 측면에서도 일원화가 되어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통계자료 수집 정확성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비해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내용은 국가경찰의 장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 역시 난이도 하 문제로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3년 1차 순경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난이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의 임무와 관련해서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그리고 위험 방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공공 질서를 물어봅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역시 이 문제의 난이도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3번을 보시면 공공질서 개념. 이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성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공공질서 개념 자체가 점점 법적 규범화 추세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의 정답은 너무 쉽게도 3번이 정답이고 난이도 하 문제로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관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까지 저희가 5번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론 수업이든 기출 문제 수업이든 그리고 동영모의고사 수업에서도 이런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좋습니다. 6번을 보시면 경찰의 관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합니다. 자, 그리고 예, 여러분들 6번 문제 보기가 조금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시면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경찰의 사물관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향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죄의 수사가 우리 경찰의 직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도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찰 부패 여러분들 경찰 부패도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찰 부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 문제의 난이도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강사 입장에서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답을 찾기도 너무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을 보시면 전체 사회 가설은 니드워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이다. 여러분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했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니드워퍼, 로벅, 바커 이 학자들은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이 7번과 같은 문제도 난이도 하 문제로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에요. 자, 여러분 그나마 이번 시험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그나마 이 문제의 난이도가 중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이건 뭐죠? 정치관여 금지 의무죠.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정치관여 금지 의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법적 근거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그 법적 근거 측면에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정치관여 금지 의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9번에 보시면 화이트 칼라 범죄가 나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자, 여러분들 이 화이트 칼라 범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경찰학 많은 강사님들의 기본서 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언급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9번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살인, 강도, 강간 범죄 있죠. 이건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건요, 범죄학자 중에 여러분들 서덜랜드라는 학자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를 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의 의의 핵심은 이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지위와 지식에 기인하여 저지르는 범죄, 소위 말해서 상류계층의 범죄입니다. 상류계층의 범죄 중에서 그 범죄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거죠. 사기, 그 다음에 경제범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번 문제 어렵지 않고요.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시면 셉테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출제된다고 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보기로서 정답이 되는데요.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유지관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능의 유지관리죠. 여러분들 기능의 유지관리의 핵심은 뭡니까? 처음 그대로 개선시키는 것.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읽어보면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이러한 것들을 처음 설치된 그대로 보수하고 고치고 따라서 기능을 유지 관리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경찰학을 공부하신 지 1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도 이런 문제는 다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번 문제를 보시면 무관용 경찰활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 그리고 켈링 이 두 학자의 깨진 유리창 이론 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는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난이도는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여러분들 관대한 것을 계승했다. 여러분 관대한 것을 계승하면 그대로 관대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는 무관용이죠. 사소한 범죄, 사소한 경범죄 위반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관용 경찰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제가 항상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CPO, 지역사회 경찰활동.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요, 우리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CPO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합니다. 하.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마 기본서에서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교 구분한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범죄 신고에 대한 출동 소요 시간, 이것으로 여러분들 효과성을 평가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 평가 기준이 아니라 출동 소요 시간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전통적 경찰활동의 효과성 평가 기준이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문장이 길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절대 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12번 문제까지가 여러분들 경찰학의 기초이론입니다. 자, 12문제 내외 정확하게 12문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드렸던 거 여러분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내외는 그 내용이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크게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12문제는 모두 맞춰주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 1순위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물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제가 여러분들 이거 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1순위는 시대적 순서의 연결. 나왔죠. 자, 여러분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쉽게 풉니다. 성산포 경찰서장. 여러분 제주도 성산포 경찰서장 문용순 경감님.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죠. 자, 다음 여러분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럼 여러분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들 안병화 치안감님 플러스 목포 경찰서장을 지냈던 이준규 총경님.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내용을 보시면 너무 추적하지 마라. 부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비례의 원칙 누굽니까? 안병화 치안감님이죠. 너무 쉽지 않나요?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폭탄투척 누굽니까? 나석주 의사.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구례경찰서장, 전남 구례경찰서장 이거 한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 안종삼 서장님 바로 나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연결시키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 한 문제 나왔죠.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을 보시면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입니다. 외국 경찰의 제도 중에서 수사 제도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각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난이도 그나마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 비교 경찰론 파트를 공부 안 하시고 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한국의 국가수사본부 이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는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수사사무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둡니다. 자,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여러분 뭡니까? 공수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요 이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라는 비교 경찰론 부분을 한 번도 안 보고 가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 비교 경찰론 여러분들 두 문제 내외 정확하게 두 문제 나왔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경찰 행정법이에요. 자, 여러분 경찰 행정법은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 경찰 자경, 경찰 구제라고 그랬죠? 그럼 봅시다. 자, 15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경찰 조직법의 내용입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이죠. 제10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 자, 여러분,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행정 심의 의결하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의 난이도 역시 합니다. 하.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행정 시도지사 치안행정 시도지사의 치안행정 그리고 여러분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번은 시도자경위의 심의 의결사항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6번 문제를 보시면 임용권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경찰행정법 중에 경찰 공무원법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역시 합니다. 자, 그러면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총경의 전, 휴, 직, 강, 정, 복. 여러분 이 총경의 전유 직강 정복을 행안부 장관이 임용합니까? 여러분들 행안부 장관은 임용권자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서 제청권 정도는 행사하지만 임용권자 아니에요. 여러분 총경의 전유 직강 정복은 경찰 청장이 한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너무 쉽죠, 여러분?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 난이도 하 문제로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이런 임용권과 관련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사례형 문제를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사례형 문제를 나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런 말 그대로 경찰공무원법 법률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문제를 답을 찾으셨을 수 있었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7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중, 그리고 우리 경찰행정법 영역에서는 경찰 공무원 관련법에서 출제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여러분들 바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잘 보시면 제73조의 3, 제1항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직위해제 내용인데, 자,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죠. 맞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한 이유는 그나마 이번 23년 1차 순경시험 문제 중에서 그나마 중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을 보시면 경찰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자, 여러분들 경찰행정법의 기초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난이도는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러분 뭐 법령의 범위, 뭐 조례의 범위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하는 성문법원은 규칙이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불문법원인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들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우리 경찰 비례의 원칙.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이든 기출문제 수업이든 정말 많이 본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하.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영역은 경찰 작용법 영역입니다. 자, 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적합성의 원칙은 하면서 적합성의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요.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상당성의 원칙이죠. 다른 말로는 협의의 비례 원칙.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X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며 난이도는 하. 이런 문제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20번을 보시면 경찰 하명에 관한 설명. 여러분 우리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그리고 여러분들 부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여러분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경찰 작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2번을 보시면 부작위 하명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들 자기 하명이죠. 또는 부작위 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작위 하명을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부작위 하명의 다른 말은 주로 여러분들 금지라고 불리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20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고 난이도는 하! 이런 문제 역시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 하명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동영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다루었죠. 자, 다음 여러분들 2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경찰행정법은 일반 행정법이 아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된다. 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행정기본법과 행정행위 일반론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기본법상 부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기본법상 부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난이도는 일단 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영역은 경찰 작용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부관이 뭡니까? 주된 의사표시,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종된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된 의사표시는 여러분들 원래의 처분, 주된 의사표시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틀렸죠?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죠. 진짜 여러분들 너무 쉽게 나왔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2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 난이도 하, 부간 중에서도 가장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에 보시면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그럼 여러분들 경찰 강제, 즉시 강제 다 나오셔야죠. 머릿속에 경찰벌, 질서벌 다 나와야 됩니다. 금전 제재, 비금전 제재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 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는 그나마 난이도가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경찰 작용 영역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이 무엇이 틀렸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직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경직법 제4조 뭡니까? 보호조치죠. 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여러분 보호조치 경직법 제4조 법적 성질 즉시 강제죠. 무슨 강제집행입니까? 맞죠 여러분?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아니잖아요. 대인적 즉시강제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22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볼까요? 자, 여러분 23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 제가 모의고사로 꽤 많이 다뤘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나마 중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역은 경찰 작용 영역입니다. 자, 이 문제 23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냐면 자, 여러분들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제기에 앞서서 원래 내려졌던 과태료 부과 처분 이의제기 판단이 있기 전까지 원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죠. 상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실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2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볼까요? 자, 24번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이 정보공개법은 우리가 경찰 행정학에서 경찰 통제 영역에서 공부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나마 중정도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보공개 청구는요. 이의제기 가능하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행정심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답니다. 더불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X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들 25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25번 문제를 보시면 행정 절차법이 나오죠. 자, 이 경우에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것이 아닌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난이도 하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역은 경찰 행정법 파트 중에서 경찰 구제법 영역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2번은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청문은요 의견 수렴이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없어요. 뭐냐면 당사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이건 여러분들 공청회죠. 공청회. 그래서 2번이 X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 볼까요? 자, 여러분 26번을 보시면 행정심판법상 재결이요, 재결. 재결이 뭡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종국적으로 내리는 판단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영역은 역시 경찰 구제법 영역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이 3번이 뭐가 틀렸냐면 자, 여러분 재결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결서가 있겠죠. 이 재결서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등본을 송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송달의 효력과 발생 시기에서 이 재결서는 발송되었을 때의 그 효력이 생긴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재결서의 효력은요. 재결서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송달, 다른 말로 하면 도달 하였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X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 위주로 물어봤고 4번 정도만 대법원 판례 문제가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27번 볼까요? 자, 27번을 보시면 경직법상 보호조치.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영역은 경찰 작용법 영역이죠. 경직법이니까.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이죠.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볼까요?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거절할 수 없다. 자, 2번을 보시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여러분들,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습니까? 틀렸죠? 경찰 관서에 임시 영치해야죠. 말도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구호 대상자를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기간 48시간, 틀렸죠? 24시간.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 문제를 보면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제가 출제될 가능성 엄청 높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경찰 물리력 행사에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의 난이도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찰권 발동, 즉 경찰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경찰 작용법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자, 4번을 보시면 중위험 물리력. 여러분 중위험 물리력이 치명적 공격?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 중위험 물리력은요 치명적 공격이 아니라 폭력적 공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명적 공격은요 고위험 물리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치명적 공격, 고위험 물리력 이런 경우에는 권총을 사용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4번이 X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중위험 물리력, 폭력적 공격 이 등식상에서는 여러분들 전자충격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자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론 2문제, 자 그리고 여러분들 28번까지 여러분들 14문제 내외 정확하게 14문제 나왔죠. 맞죠 여러분? 경찰 행정법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풀어봤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29번부터 35번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 6문제 나왔어요. 자, 다음 여러분 36, 37, 38, 39, 40번. 자, 여러분 이 4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분야별 경찰활동 여러분들 다섯 여섯 문제 나왔죠. 여러분 이 부분들도 역시 거의 대부분 난이도가 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행정학과 분야별 경찰활동은 여러분들 제가 이 해설 특강 여러분들 해설 파일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찰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론 경찰행정법 영역 위주로만 풀이를 했고요. 이번 23년 1차 순경시험 여러분들 경찰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고 해설을 읽어보셔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2023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쉬웠던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과 앞으로의 경찰학 학습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해설 강의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해설 문제는 여러분들 해설지 파일을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2차 순경채용 시험 또는 73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하실 텐데요.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에도 서진호 경찰학 관련해서 여러분 특강과 문제풀이로 여러분들 양질의 강의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총평은 반드시 저의 네이버 경찰학 카페에서 여러분들 한번 글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2023년 2차 순경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